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가 씨 또 등장했어. 엄마 여기 있어. 리오는 타면 허가 위도 아주 열심히 요구하더라고. 네. 야, 넌 무슨, 야, 무슨 형제 같다. 어우, 야. 자기야, 어, 너 지난번에 좀 우승하더니 또 여기서 또. 그래. 아, 그래? 어. 아, 진짜로 아이들을 매번 그럼. 되게... 아, 네. 어. 어떻게 되는 거냐, 야? 몇 살, 몇 살이야? 5살. 아, 6호야, 6호?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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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생이네. 어, 누구냐고? 어,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야. 어, 아저씨를 몰라? 어, 아저씨 선배. 아저씨 인천 선배야, 인천 선배. 어, 그래, 그래. 아, 얘네 어. 둘이 같은 반이네. 파랑새 반. 아, 허각지 아들이랑. 둘째끼리. 야, 너는 그럼 저 아내는 지금 친구, 뭐, 어. 저기니? 육아를 그럼 집에서 지금 지방이라고 있어? 아, 네. 어. 집안일 하는데 와이프도 어.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아, 그래? 아, 네가 알아들으셨어. 아내도 일을 하시는구나. 어, 그래. 아내. 어, 그래? 어, 누구야? 아내야? 네. 어, 아, 아내분 들어가세요. 아, 예. 좋은 네, 남편 뒀어요. 네. 이런 남편 없어요. 예, 그래. 차를 좀 닦아야 되겠다. 어, 그래. 아, 그래. 아, 오지랖아. 아니, 그냥 이게 있잖아. 좀 아, 약간 사람이 아니야. 나이가 들면 진짜 보는 시선마다 계속 그래. 멘트를 하는 거잖아. 그래, 진짜. 어, 차 왔어. 야, 소장원, 어. 가자, 가자. 어, 그래. 아우. 야, 거, 어, 거 놔둬. 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자, 뛰면 안 돼. 그렇지. 차 왔네, 차 왔네. 자, 타, 타, 타. 자, 타, 타. 그렇지, 자. 자, 형들. 손. 형들 어딨나 보자. 자, 그냥 가. 형들. 형들, 잘 가. 최고네. 그래. 형들, 잘 가. 그래, 가. 형들, 잘 가. 아, 진짜 가까이서. 바이바이. 엄마가 얘 어떻게 안고 댕겨? 어우. 야, 너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안 했었지? 어. 얘 하루 종일 보면 또 힘들어. 걔는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엄마가. 맞아, 맞아. 아니, 저 들고 그 갔는데 이쪽에 굳이 밀고. 동네 할아버지 같지 않아요? 엄마 대단하게 된 거야. 걔를 그래. 평상시 계속 업고 다니면서 일하고 그러잖아. 네, 좋아 죽게. 아, 귀엽지? 아니, 서장훈 씨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귀여워.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귀여워하는 게 느껴져. 어. 귀여워. 집에 가자. 여기 어디야? 집이지? 리준이 재밌지? 리준이. 인형 같지? 야. 좋아하지? 좋아하지? 너 이거 좋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치? 너 내가 알았어, 이거 좋아하는지. 너 이거, 너 이거 좋아하는지 알았어. 아우, 힘들다. 어우, 야, 땀을 한 바가지를 흘렸네. 아, 아우, 죽겠다. 자, 일로 와라. 한 바가지를 흘렸단 얘기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아우, 아우, 그치, 그치? 리준이가 걸음마 연습을. 아, 걸음마 연습? 어, 그래, 그래. 아니, 얘가 지난번에 그냥 누워 있었거든? 근데 와, 얘가. 아우, 금방 커. 진짜 금방 커요. 어머, 저거 봐. 다리 힘 좋은 거 봐. 와. 빨리 걸어봐. 진짜. 왜 지금 벌써 걸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걸음마 연습을 시키지? 같이 놀고 싶어서. 아이고, 옳지. 아우. 이거, 어, 그래. 아, 우리 이거 들어주는 거지. 놀이기구 타는 거 아니야, 놀이기구. 아, 걸음마. 맞아, 요즘. 이런 것 같은 일이 많이 나와. 진짜 장비빨이라고 좋아진다. 자, 걸음마 연습할까? 자, 일로 와. 걸음마. 자, 일로 와. 걸어봐. 자. 어, 그래, 자. 걸음마. 자, 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게 어딨어. 일로 와, 일로 와. 아, 약 올리는 거지, 이거. 아, 어떡해. 왜 나 데리고 놀아요? 서러워. 왜 똑바로 다시 똑바로 다시 놀아요? 왜, 왜, 왜? 아니, 저렇게 울 때 물을 물리면 애가 살에 들리지요. 이거였어? 사장
씨가 알아. 아유, 너도. 너무 싫어하네. 알겠어. 먹고 있는데 왜 건드리냐. 어, 뜯어 먹었어 그래도. 너도 오디오 차야 되겠다. 안 되겠다. 무슨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하네. 한참 많이 많아질 시기니까. 영광이. 다음에 오징어 갖다 줄 거 그랬다, 야. 우리 어머니가 제일 저러셨어. 그래, 일로 와. 구워 먹어서 하는 거 같은데? 저기 한 번, 이, 저 기저귀나 한번 체크해 줘. 이 또 혹시 중간에 설사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항생제 먹거든요, 중이염 때문에. 항생제 때문에 똥을 되게 자주 써요. 그리고 이렇게 바짝 말려주시고, 연고 발라주시고. 봐봐. 어디 봐봐. 약 발라줘야 돼. 여기도 뉘어봐. 야, 어디, 엉덩이? 어. 봐봐. 아우. 아, 얘가 진짜 짓물렀구나. 그래, 아우, 너 많이 아프겠다. 아우, 많이 아프겠어. 아우, 배가. 야, 너 배가. 배가 엄청 나왔어, 배가. 많이, 어. 많이 아프겠다. 엄마. 아우, 이거 봐. 아우, 시뻘게. 아우, 시뻘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구나, 네가. 그러니까 네가 아주 얌전한 앤데. 네가 얌전한데 어디 어우 이렇게 됐어. 살이 많아가지고 잠깐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버리고 있어. 그래 그래. 네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살이 쪄가지고 진짜 고기만 해도 돼요. 살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아내가 나 짓물르지 이게. 노 기저귀로 있어봐. 편안하게 부채질 같은 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 부채질 없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야? 시원하지? 이게 뭐 하는지? 시원하지? 카메라를 던지고. 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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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시원하지? 그냥 옷발샘 치고 그냥 컬러만 바지 하나 딱 이렇게 입혀놓으면 맞아, 되는데 맞아. 확실히 육아를 안 한 사람들이라. 침이 그냥. 삼촌. 이게 슬슬 가야 돼. 가자. 남자들은 저 꼭 저거 옷을 완성을 안 시켜요. 땅에다 놓으면 내가.